사과 수업 자료 드렸던 거 있죠? 교과서가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지? 한 번에 다 있지. 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사과에 나오는 단어를 쭉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체크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과에서 처음 본 단어, 처음 알게 된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된 단어는 뭔가요? Servant, 처음 알게 됐다. Sure. 또. 다른 건 없나요? Hey, destiny, 알고 있었어? 오, destiny, 운명이죠, destiny. Destiny하고 비슷한 단어 하나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Destination. Destination의 뜻은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안 해봐서 모르죠. 탱크한테 명령을 내리면 어디로 갈까요? 영어로 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Destiny 인명이고 destination 목적지고요. 그다음에 forest 극동. 극동은 이게 뭐 그대로 하면 far 하면 어떤 이죠? far 어떤 먼 east 하면 어느 쪽? 동쪽.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먼 동쪽이란 말이야. 먼 동쪽. 근데 누구 입장에서 먼 동쪽이란 얘기냐 하면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먼 동쪽 지방이란 뜻이에요. 그럼 Far East에 속하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나라 근처에 또 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일본, 재팬 있고. 그래서 또 중국, 차이나 이런 동네를 보고 뭐라 한다? Far East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이라고 보통 우리는 한중일이 속하는 동네가 Far East,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먼 동쪽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야. 지들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 입장에서 영어가 서양인들의 언어죠. Far East가 북동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heavy rain은 폭우란 뜻인데 heavy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죠? 그렇죠, 무거운. 근데 무거운이란 뜻도 있지만 heavy rain이 폭우인 걸로 봐서 heavy가 무거운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심한 비, heavy rain, 무거운 비가 아니겠죠 당연히. rain 폭우. 그 다음에 왕국은 뭐다? 왕국은 킹덤. 영영풀이라면 네이션이죠. 그렇죠. 네이션은 네이션인데 어떤 네이션이야? Ruled by a king or a queen 이런 거죠. 그렇죠. 네이션이 뭐죠? 네이션 나라죠, 나라. 그렇죠. Rule 뭐 받는? 통치받는 nation ruled by a king or a queen. 그래서 킹덤에는 뭐가 있다? 킹이나 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킹이 있죠. 그렇죠? 드루킹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킹이 없죠. 그렇죠? 뭐가 아니니까 킹덤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데모크라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우스가 막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알림. 그다음에 결혼은 marriage. 그럼 동사 형태는 뭡니까? 동사 형태는 marriage죠, 뭐 marriage. marriage의 뜻은 결혼하다. 그렇죠. 그럼 marriage를 하려면 뭐랑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잠깐만. 마우스가 좀 말을 안 하고. marriage를 하려면 뭐랑 브라이드랑 그 다음에 뭐 브라이드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메리지를 하려면 브라이드랑 브라이드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브라이드가 뭐예요? 신부죠, 신부. 그렇죠? 남자가 신부입니까? 여자가 신부입니까? 여자가 신부죠. 브라이드 앤 브라이드 그룹이 있으면 메리지. 그 다음에 박물관 알고 있죠? 박물관 뮤지엄. 큰 바다
오션 비싼 말은 뭐가 있다? C가 있다. 그 다음에 공주는 프린세스, 왕자는 프린스, 프린세스 프린스. 여배우는 액트리스죠, 그쵸? 여배우, 액트리스. 그냥 남자 배우는 액터라고 그러고, 액터, 액트리스, 프린스, 프린세스. 뭐 액터, 액트리스 같은 단어들은 요즘은 성차별적인 단어라고 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방관을 파이어맨이라고 했어, 파이어맨. 근데 맨 하면 남자란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즘은 파이어맨이라고 하고 파이어파이터라고 해요. 옛날에는 경찰관을 폴리스맨이라고 했어, 폴리스맨. 근데 요즘은 폴리스맨이라고 하고 폴리스 오피서라고 해요. 그쵸? 옛날에 우체부를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포스트맨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 메일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거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치? 자꾸 들어야죠. 한번 들어서 기억이 안 되는 거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관련 어도 좀 복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왕은 queen, 왕은 king, 그 다음에 하인 servant. 그럼 servant의 반대말은 주인이죠. 그렇죠? 서번트의 반대말 주인은 영어로 뭡니까? Master죠, Master. 그래서 Servant, Master, Master, Servant 서로 반대말 관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습, 물 기습, 물가를 기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기습이나 해안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Shore, 비슷한 말은 Beach가 있다. Shore. 그 다음에 돌바위는 알고 있죠? 돌바위, stone. 이외에도 바위란 뜻으로 또쓸수 있는 건 알로 시작하는 이것도 비슷한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비슷한 말은 뭐가 있겠다? 그렇죠, rock 있겠죠. 그 다음에 파도는 wave. wave 동사로도 쓰입니다. wave 동사로 쓰이면 손을 뭐하다? 손을 흔들다. 자, 그래서 servant와 그 다음에 shore가 생소한 단어였다. destiny, 오래된 destiny는 알고 있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형용사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형용사 부사도 마찬가지. 넌 처음이네라는 데서 표시됩니다. 뭐가 있나요? disappointing.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 또 graceful. 또 impressive 또 national 보겠습니다. 또 traditional 또 worldly 같은 단어들이 생소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disappointing. 자, 이거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생긴 녀석이 있다? disappoint라는 녀석이 있고, 무슨 시니까 ing 붙일 수 있다? 얘가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얘가 하다 시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disappoint부터 설명할게요. disappoint 하면 실망시키답니다.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그러면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면, 얘가 하다 시니까, 요렇게 ing를 붙일 수도 있고, 3단 변신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니까, disappointing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얘가 실망시키다니까,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실망시키는 중인. 중인은 뺄 수도 있고, 실망시키는. 그 다음에 또, 실망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이 되었을 때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뭐뭐 하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학교 선생님들 뭐라 그런다. 동명사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뜻. 현재 분사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떤 실망스러움. 자, 그리고 얘를 보고 disappointing과 disappointed를 보고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책에 따로 설명하기도 해요.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를 비교하는데 왜 그러냐? ing형 형용사는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d형 형용사는 어떤 기분이 들도록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설명할 때 얘가 하다시인데 3단 변신 어떻게 한다?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렇게 한다. 첫 번째 녀석을 보고 동사에 뭐라 그러고? 원형이라 그러고, 두 번째 녀석은 동사의 과거형, 세 번째 녀석은 원래 명칭은 PP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 분사형이라 하기도 해.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은 쓸데없이 어려워서 안 쓰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더라? 그렇죠. 입장 바뀐 무슨 시? 어떤 시라 그랬죠.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디스포인트가 실망을 시키다니까. 그렇죠. 디스포인티드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실망을 당한이죠. 실망을 당한. 실망을 당한 하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다? 실망을 느끼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냐 하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 자꾸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더 movie was 해놓고 빈칸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갈로 해놓고 이렇게 딱 써놓는 거야. 그쵸? 여기에 이 녀석을 disappoint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대로 넣을 순 없지. 그렇죠? 얘는 동사인데 여기에 비동사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 얘가 동사는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형태로 돼서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대표적인 건 어떤 시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영화는 비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실망시키다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 어떤 시인데 어떤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상하게 됐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둘 중에 맞는 게 어느 거니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the movie was disappointing이 맞는 말일까? the movie was disappointed가 맞는 말일까?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될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둘 중에 어느 게 옳겠니? 이둘 중에 어느 게 맞겠니? 이런 것도. 자, 그럼 위에 문장. 위에 문장 더 모으기로 시작하는 거.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것 같아? 그 영화가 어땠단 얘기야? 그 영화가 실망스러웠단 얘기지? 그쵸? 그럼 나는 그 영화, 그 밑에 문장은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다? 그쵸? 실망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 난 너무 기대하던 영화였단 말이야. 영화, 너무 기대하는 영화인데, 진짜 예쁜 거 봤더니, 어떤 영화였다? 그 영화가 어땠어? 너무 실망스러웠단 말이야. 실망스러워서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다?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쵸? 그렇다면, The movie was disappointing일까? The movie was disappointed일까? The movie was disappointing. ing형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느니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는 나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 실망하도록. 그래서 예를 보고 아, 이런 자리에 뭐 써야 된다? 아예 에구야. 무슨 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영화를 봤으니까 나는 당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I was disappointing이 아니고 이게 뭐다? I was disappointed. 어떤 실망당한, 실망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interest가 있고, 그 다음에 excite가 있고, 그 다음에 bored도 있고. interest의 뜻은 재미를 느끼게 하다야. excite의 뜻은 신나게 하다고. 또는 흥분시키다.
poor는 지루하게 하다야. 그러면 얘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니까 하다 시니까 interest도 어떻게 될수 있고 interesting이 될 수도 있고 또 interested가 될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excite도 똑같이 뭐 exciting도 있고 그다음에 excited도 있는 거고 bored도 똑같이 boring도 있고 그다음에 bored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영화가 재미있었다 하려고 그러면 The movie was interesting. 나는 그 영화를 보고 I was interested. 그쵸? 그 영화가 막 신났어. 그럼 The movie was exciting. I was excited. 그쵸? 그 영화 지루했어. 그 영화 지루했다. The movie was boring. 나는 그 영화를 보고 I was bored.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와요. 그쵸? 일단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ed 그치? disappointing 실망감을 주는, disappointed 실망을 느끼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실망스러운, 실망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읽히지 말고 disappointing은 실망을 느끼게 하는, 그렇습니다. disappointed는 실망을 느끼는, 당한 거지. 그러면 exciting, excited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뭐가 있는데? excite가 있는데, excite의 뜻은 뭐 하다? 재미있게 하다, 신나게 하다고, exciting은 신이 나게 하는, excited는 신나는 감정을 느끼게 된. 됐습니다. 오케이. 있고요. 그 다음에 graceful. graceful은 어떤? 우아한. 됐습니다. 우아한. 뭐, graceful wo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graceful woman, graceful lady. 이런 단어도 있겠죠. 그러니까 graceful만 익히지 말고 graceful woman, graceful lady 이런 식으로 익히면 얘는 좀더잘 익혀지겠죠. 그럼 뭐 I am graceful 이렇게 되겠죠. 나는 우아해. I am graceful. 그 다음에 여기 ful을 빼는 거죠. ful을 빼면 뭐가 될 거고 grac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아함 무슨 시로 바뀌었단 얘기입니까? 그쵸? 명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비슷한 녀석 또 보면 뭐가 있느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뭐죠? 뷰티죠. 그럼 뷰티에다가 ful 붙이면 뷰티풀. 그럼 뷰티풀의 뜻은 아름다운이죠. 어떤 아름다운? 그럼 뷰티의 뜻은 뭐겠어요? 아름다움. 그럼 고급스러운 말로 뭐? 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명사에 이듬씨에 ful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happily. 자, 일단 여기에 있는 disappointing, disappointed, exciting, excited, graceful. 얘들은 형용사들이죠. 근데 happily는 뭐로부터 왔어요? happy로 왔죠? happy의 뜻은 어떤? 행복한. 무슨 시? 어떤 시에 뭐 붙였더니 ly 붙였더니 무슨 시 됐다? 어찌 시 됐단 말이죠. 어찌 행복하게 됐습니다. happily.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그렇죠. you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비슷하니까. 여기 아니야 다를까 설명 나옵니다. happy는 어떤 시죠? 어떤 행복한. 그 다음에 happiness는 뭐다? happiness는 뭐다? 이름 시다. 그렇죠? 그러면 불행하게는 뭐겠어요? 불행하게 unhappily 안 되겠죠? 불행한 unhappy 불행 unhappiness 아, 얘는 un을 붙이면 반대말 되죠. 다음 보겠어. huge, large, big 거대한이죠. huge large, big 하고 비슷한 뜻이다. 자 impressive가 있네요. impressive. 응? 이 말이 impressive. 왜요? 그래서 나, 오, 잘했어. impressive. 오, 인상 깊은데? impressive. 뭐, 수민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impressive 한걸 느낀 건? 뭐, 101 뭐, 봤을 때? 아니면 뭐, 그 친구? 요즘도 그 친구? 있잖아.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이름 뭐? 응? He's very impressive performer. 근데 he's very impressive singer. 됐습니다. 인상 깊은. 자, impressive란 단어, 이런 것들을 보고 파생어라 해. impressive는 어떤 신데? impress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기다. 자, 여기 pr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ss. press가 혹시 뭐 하다는지 혹시 아나요? press. press the red button. press는 뭐 하다? 누르다야, 누르다. press. 자, 그래서 press 누르던데, impress 하면 깊은 인상을 줬다. 그러니까 깊은 인상을 주려면 내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겨야 되잖아.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좋은 자국을 남겨야지 인상 깊게 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꾹 누르다 이런 뜻으로 impress 되는 거예요. 그럼 impression 있습니다. impression. 일단 impress는 동사가 된 거죠. impress는 동사고 impression은 뭐다? 명사라는 거. 인상, impressive, impress, impression. 그 다음에 magical 있습니다, magical. 어떤 마법이고. magic 하면 명사죠. magic 하면 마법. magical 하면 마법의. 그 다음에 national 있습니다, national. 어떤 국가의. 그럼 national museum 하면 뭐예요? national museum. 국립박물관이겠죠? 그렇죠? 어디에서 만든 박물관? 나라에서 만든 박물관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내셔널 뮤지엄은 어디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있겠죠? 이런 전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해. 얘가 발음이 뭐였다고? 내셔널, 내셔널. 근데 얘는 발음이 뭐다? 네이션이야, 네이션. 자, 선생님, 이 말을 왜 하느냐? 얘의 소리 때문에 그래, 얘의 소리. 얘는 발음이 뭐라고? National. A의 발음이, 발음 기호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쓰면,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니까, 한글로 쓰면 무슨 소리? 에 소리입니다, 에 소리. 그래서 뭐? National. National. 하지만 얘는 발음이 뭐라고? Nation. A의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요. A죠, A. 그리고 발음이 뭐다? 우리말로 굳이 쓰면 A야, A.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는 다른 것은? 발음이 같은 거는 다른 거죠. 해놓고 보기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딱 치겠죠. 그렇죠? 뭐야? 또 잘못 눌렀네. 그러면 얘 발음이 뭐라고? 내셔널이고. 그럼 A가 에 소리가 되는 것과 A가 에 소리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1번 뭐 치우고 될까? 2번, 알겠습니다. 여기서 쭉쭉 하는 거고. 이거는 1번은 발음이 뭐예요? 이거는 vase.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학교 시험 칠때 A의 발음이 어떻게 난다라고 써두는 게 좋겠죠. 어떤 발음 난다? A네. 그렇죠? 얘는 cat이죠. cat이니까 얘 발음은 뭐다? 에다. 그쵸? 얘는 뭐죠? 케이스. 얘도 에이네. 그쵸? 그럼 같은 거. 얘가 내셔널이니까 이거 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반면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면 얘는 발음이 뭐라고? 네이션. 그러니까 얘랑 얘가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요즘도 종종 나와요. 그때나 지금도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파닉스기 때문에 문제는 할수 있고요. 내셔널은 형용사고요. 네이션은 국가였습니다. 아까 전에 킹덤 하면서 네이션 내가 얘기했죠? 그렇죠?
킹덤은 뭐다? A nation ruled by a king or a queen. 국가죠, 나라. 그 다음에 국가란 뜻이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 국가 모두 있습니까? country도 있죠. 근데 country는 국가나 나라란 뜻 이외에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이런 뜻도 있죠. 그쵸? 시골,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 쓴, 고수죠. 고수이죠, 고수. 그다음에 traditional, tradition인데 tradition부터 보겠습니다. tradition 하면 전통이죠. traditional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tradition 어떤 전통적인 됐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판소리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걸 보고 Korean traditional music 이라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통 음악 traditional music. 그럼 김치 같은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 traditional food 라고 해도 좋죠. 됐습니까? traditional. 그다음 warm부터 보겠습니다. warm 따뜻한이네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날씨 warm weather. 됐습니까?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근데 어떤 시에 뭐 붙였어요? ly 붙였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시 됐어요? 어찌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니까 친절하면 되겠죠 그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시와 어찌 시들을 봤습니다 형용사 부사 같이 하는 건안 좋은데 같이 나왔네 그니까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동사 중에 처음 만난 친구를 표시해 봅니다 수민이가 새롭게 만난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arrive 또 believe, greet, greet, 또, place, 또, 나머지는 다 알고 있죠? appear, 알고 있었어. 아, 참, 우리 참 수업 시간에 appear 참 많이 했다. 노래할 때도. 그쵸? 팝송에 할때참 많이 나왔네요. appear. appear는 업히는 게 아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입니다. appear. 그럼 사라지다. disappear. appear, disappear. 자, 우리가 U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appy, unhappy죠. 하지만 th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도 있어요. appear,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쓰는 말 중에 누구를 diss한다 이래죠. 그래서 그 diss할 때 diss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디스한다, 디스한다, 이게 디스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도착하다, arrive죠, arrive. 반대말은 출발하다겠죠? 출발하다는 뭐다? depart. 알겠습니까? 그래서 9시에 도착하다, arrive at 9 하면 되겠죠? 9시에 도착하다, arrive at 9.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part from 구미 하면 되겠네요 구미에서 출발하다 depart from 구미 at 9 9시에 구미에서 출발하다 그 다음에 얘는 노래할 때 많이 나왔죠 참 그렇죠? I have a dream 할 때도 많이 나왔죠 I believe in angels 그렇죠? 몰라요 저는 천사를 믿어요 I believe in angels believe 믿다죠? 그러면 비슷한 말이 뭐다? trust. 됐습니까? trust. 믿다, 신뢰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하다네요. 이거 맞이하다, 환영하다로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뭐 하다? 인사하다입니다. 인사하다. 맞이하다, 환영하다, 인사하다. greet. greet. 그러면, 따뜻하게 맞이하다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네요. 따뜻하게 맞이하다, greet warmly. 하면 되겠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다, greet her warmly. greet her warmly. 그 다음에 결혼하다는 알고 있었죠? 결혼하다, marry. 명사형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 있었죠. marriage. marriage, 그 다음에 marry. 자, 근데 marry가 결혼하다라며.
그렇죠. 하다시면 3단 변신 메리드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럼 얘가 결혼하다, 얘는 과거형이가 결혼했었다,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결혼된이죠. 결혼을 한 무슨 시입니까 이거? 어떤 시죠? get 뒤에 어떤 시 보면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get married가 이 메리드는요, 이 메리의 세 번째 연속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가져왔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다, 결혼 당한 상태가 되다니까 똑같이 뭐 하다? 결혼하다. 이거 말고 또 get 대신에 be를 써도 똑같아요. be married, 결혼하다. get married, be married. 자, get happy 한번 보겠습니다. get happy.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야. 그럼 get happy. 점점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get 뒤에 어떤 시가 올 때하고 get 뒤에 어떤 것이 올 때하고 get의 뜻이 달라집니다. get a bike는 뭘까? 자전거를 봤다. 이거죠. 자전거 봤다.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봤다인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그럼 get married 하니까 결혼한 상태가 되다. be married 결혼한 상태가 되다. marry. 그다음에 3단 변신 써놨네요. marry, married, married. y로 끝나는 경우에 앞에 자음이면 AEIOU 말고 딴게 오면은 이 말이고 AEIOU 말고 딴게 오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D 한다. 그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AEIOU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머물다 stay 그냥 ED 하면 되죠. stay, stayed, stayed. 공부하다 study 그러면 과거형은 Y를 I로 바꿉니까? 그냥 ED만 붙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study, study, study. 그렇죠? 그 다음에 place입니다. 자, place는 근데 사실 알걸? 명사로서, 이름씨로서의 뜻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무슨 뜻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장소. 그렇죠. 얘는 장소도 되는데 근데 하다시로 쓰이면 놓다 두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lace는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 있다. I placed the flower in the vase. 한번 읽어보면 두었습니다. I placed 무엇을? The flower. 어디다가? In the vase. 꽃병 안에 꽃을 두었습니다. 비슷한 말은 put의 3단 변신은 모르는데 put이겠죠. 그 다음에 win의 3단 변신 win, won, won. lose의 3단 변신 lose. 그렇죠? lose, lost, lost. 알고 있죠? 1번. 자, 사과에, 자, 사과가 드디어 무슨 시제가 등장하느냐? 과거 시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대들, 1과는 현재 시제였어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그쵸? 그래서 I am happy, she is happy, she happy, 이런 거 했었어요. 그쵸? 그다음에 나는 간다, I go, 이런 거 했죠? 나는 안 간다, I don't go. 너는 가니? Do you go? 이렇게 해서 일과에서. 근데 거기 이제 I가 아니고 he, she, it이면 수빈이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안 간다? He doesn't go. 이제는 알고 있죠. 그는 가니? Does he go? 이게 일과에서 했던 현지시. 그럼 일과에서 뭐 했냐? 하는 중이라고 했어, 하는 중. 그쵸? 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I am running. 난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 am not running. 너 뛰고 있는 중이니? Running. 그래서 ing가 무슨 뜻이 있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난 어떤 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시하고 비를 붙이고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어. 근데 3과에서는 갑자기 뭐가 나오냐? 3과에서는 새로운 시제는 안 배워. 그렇죠? 아, 참. 근데 꼽살이 살짝 낀게 미래 시제가 있긴 했었어. will. 그쵸, 뭐뭐 할 것이다. 그쵸? will하고 can하고 배웠죠. 그쵸? will하고 can의 공통점 얘는 뭐다? 동사다. 동사 뒤에는, 그래서 동사 오면 뭐. 그니까, 갑자기 뭐 했냐면, 나는 간다는 I go고, 그는 간다는 he goes인데,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간단히 이것도 배웠었죠. 그쵸? he will go 어디다가 s 쓰려고 막 s 쓰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쵸? 그는 수영할 수 있다. He can swim. 그런 거 아니죠? He can swim.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과에서 중요한 건
똑같이 2과에서 배우는 ing가 또 나오고, 2과에서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ing를 배우는데, 3과에서는 뭐뭐 하는 거.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즐기십니다. Her father enjoys 요리하는 것, cooking. 그녀의 아버지는 요리하는 중입니다. Her father is cooking. 똑같은 쿠키이지만 하나는 현재 문자, 하나는 동사.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시간 중요하죠. 이제 4과에서는 뭐 배울 거냐? 과거 시제 배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3단 변신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그렇죠? 우리는 이미 90몇 개? 97개였나요? 94개였나요? 기억나죠? 94개, 97개. 기억 안 나요, 그거? 재밌었잖아. 되게 좋아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다시 할 생각에 막 기분 막 좋아지죠? 아, 안 좋아지네. 네, 한번 달려볼까? 쎄쎄쎄이었죠, 쎄쎄쎄. 그쵸? 셋, 셋, 셋. 왜 뭐였더라? Hold the hell, the hell. 그렇지. Hold, hold, hold. 그래서 사과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있는 건 불규칙이고요. 규칙 변화라는 동사들은 ed를 붙이면 되죠. e로 끝나면 그냥 d를 붙이면 되고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appear, appeared, appeared. disappear, disappeared, disappeared. arrive, arrived, arrived. depart, departed, departed. believe, believed, believed. trust, trusted, trusted.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요. Mary하고 그다음에 Mary하고 아, greet하고 Mary하고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선생님도 좀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요. 그래서 파란색 줄이 확 쳐지죠.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 말고 맞는 문장은 4개 더 써서 다음 틀린 문장을 보세요.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맞는 문장 뭐. 이런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런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에요.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뭐 했대요? 도착했대죠? 어디에? 꿈이에요. 몇 시에? 9시. 자, 얘는 지금 왜 틀렸냐? 자, 이거를 메리의 뜻이 뭡니까? 메리의 뜻이 결혼하다라며, 결혼하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가 뭐할 거래요? 결혼할 거래죠. 누구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는 그녀와 함께 결혼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 왜 틀렸냐? 이걸 쓰면 안 돼. 자, 왜 그러냐?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게 설명하면, 메리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그리트도 마찬가지야. 그리트가 아까 인사하다 이 뜻이 아니죠. 나는 과거 시제를 해볼까? 나는 인사했습니다. I greeted 그녀에게. 이것도 틀렸어. 왜 틀렸냐? 똑같이 얘도 얘를 쓰면 안 돼. 자, 얘 뭐하다? 결혼하다인데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얘 메리의 뜻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와란 뜻을 가진 녀석을 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래서 he will marry her 해야지 he will marry her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또 다리 아파? 몸이 막 움직이죠. 자, greet 뭐하다?
인사하다. 근데 at을 썼을 때왜 틀렸는지를 모르냐. at을 안 써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가 뭐 했다? 인사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근데 greet는 그냥 인사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at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with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있는 뜻을 또 쓰면 안 되겠죠. 그걸 또 다시 좀더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로 하면, 자, arrive랑 비교해 볼까요? arrive는 뭐 하다 했습니까? 도착하다였죠.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맞는 문장이고 이 문장을 틀리게 하는 방법은 I arrived gloomy at 9할 수도 있습니다. 자, arrive 뭐 하다? 도착하다지. 그러면 여기 무엇 도착했다야? 어디에 도착했다야? 그렇죠. 얘가 지금은 이게 없으면 무엇이지 이건. 그렇죠. 근데 얘를 써야지 뭐가 돼? 어디에가 되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또는 who에 대한 대답. 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은 arrive란 녀석은, 자, 아까 전에 arrive, 아, 저 arrive란다. Mary나 Chris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냐? 타동사라고 설명할 수가 있대. 그 다음에 arrive는 타동사가 아니고 뭐다? 자동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자동사 타동사라는 설명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Mary는 뒤에 뭘달 필요가, 뭘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with whom이 아니고 그냥 whom만 하면 된단 말이야.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with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그냥 명사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보고 문법적인 용어, 쓸데없이 문법적인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 이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쉽게가 아니고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시려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타동사. 예를 들어서 make 같은 타동사. 그렇죠? make a car 되잖아요. make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넣는 거죠. cook 이런 것도 타동사야. cook 라면. 도대체 무엇을 뭐 하다? 라면을 요리하다. 이런 것들을 타동사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자동사. 자동사는 뭐를 그대로 가질 수 없는 거? what이나 who를 그대로 가질 수 없는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해요. 학교 가다, go to Korea,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죠. go 다음에 what이 왔나요? where가 왔나요? go 다음에 무엇이 왔나요? 어디로가 왔나요? 그렇죠. 여기 where가 왔죠. 뭘 달았습니까? 전치사를 달았죠. 그렇죠? 전치사에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Mary입니다. Mary with입니다. 나랑 결혼해줘. Mary with입니다. Mary입니다. Mary me. Mary는 쓸데없이 Mary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with 있다. Great 마찬가지.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야. 그래서 예. 올바른 문장은 뭐? 올바른 문장을 고쳐보면 He will marry her 해야 되고 I greeted her 그녀에게 인사했다. 됐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풀면서 보겠고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단어 하나들이었죠? Praises입니다. Praises는 보고는 뭐라 그래요? 수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거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한 가지 뜻이 되는 걸 보고 수거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A long time ago, a long time. 자, 얘도 마찬가지 처음 만나는 친구 한번 표시해 봅니다. 자, 수민이가 처음 만난 친구는 누구? At first sight. 또. Be different from. 또. 하나도 ever after. 어? 맞아, 제대로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또.
네? 아, setup. 됐습니까? 오케이. 오, 많이 알고 있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A long time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A long time ago. 그러면, a long time ago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past야, present야, future야. past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말 나오니까 하다시들이 전부 무슨형? 과거형으로 등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lot, thanks a lot이 뭐였어? thanks a lot.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무슨 시 덩어리입니까, 이거? 어찌죠. 부사죠. 그렇습니다. thanks a lot. 그 다음에 sight가 그럼 뭔 뜻일 것 같아? sight. 한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냐? 봄. 스프링 말고 보는 것. 한번 쳐다보는 것을 사이트라고 해.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것에 말입니다.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언제죠? 그쵸?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언제 빠졌는데? 첫눈에. At first sight. 그렇습니까? 또는 뭐, 어떻게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At first sigh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 different from은 좀 이렇게 읽히지 말고, 난 너랑 달라. 이렇게 만들어서 읽히는 게 좋겠어요. 난 너랑 다르다. I am different from you. I'm different from you. 난 너랑 달라. I'm different from you. 그러니까 I am different from you. 자, 이건 왜 익혀야 되냐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되느냐? 이 친구 비워놓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be different from. 이거와 다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같은 말은 worry about 맞죠? 그러니까. 예,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이잖아. 그쵸. 걱정되는 인데에 합쳐서 걱정된다죠. 무엇에 대해서. 근데 worry의 뜻이 뭐하다? 걱정하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be worried나 worry나 같은 뜻이죠. 걱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진정하다? calm down. calm down. 되돌아오다? come back. 같은 말. return. 그쵸? come back home, return home. 자, 그 다음에 이후로 쭉, ever after. 자, ever after. 보통 ever after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happily ever after. 이런 식으로. happily ever after. 그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쭉.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거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뭐? fairy tale이죠. 그쵸? fairy tale이에요. fairy tale의 beginning에 end에. fairy tale의 beginning에 end에. 어느 부분에? beginning 부분에? end 부분에? end 부분에 나오겠죠. end 뭐예요? 끝부분에 happily ever after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끝냈죠. fairy tale이 뭐예요? fairy tale 동화죠, 동화. 아, fairy tale 선생님 잘못 썼어. 제대로 정말 좋게 동화 쓴다는 fairy tale 이야기죠. fairy 하면 뭐 원래 요정 뭐 이런 뜻이. happily ever after 이후로 행복하게 쭉잘 살았대요. they lived 이렇게 또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살았습니다. happily 하게 ever after 다음 fall in love만 하면 사랑에 빠지다는데요.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할 때는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her 이렇게 쓰겠죠. fall in love with 뭐 누구누구. 그 다음에 아까 극동이 뭐였어? 극동
far east였죠. far east. 그렇죠. far의 뜻이 그때 뭐였다? 먼이었죠. 먼. 먼도 되고 멀리도 되고요. far away. 어찌? 멀리. 멀리 떨어져서 이 말이죠. 멀리. far의 뜻은 멀리고요. away는 떨어져서. far away.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러면 바텐바른 반대말은 near죠. 가까이에 near, 멀리에 far away. 됐습니까? 그다음에 버스 타다 get on a bus 하면 되겠죠? 버스 타다 get on a bus. 예, 그러면 내리다는 뭘까? 내리다. 내리다. Get off, get off the bus.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 이렇게 했는데요. 쇼핑 가다. Go shopping. 됐습니까? 쇼핑 가다, go shopping. 그럼 낚시 가다. Go fishing. 됐습니까?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우리 ing 만드는 방법은 다 배웠다, 그쵸?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스키잉 희한하게 생겼죠.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ating. 뭐 하러 가다. 그 다음에 have a great time 나오네. have a great time.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a great time. have a good time. 그러면, 이때 have는 가지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시간을 보내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I am having a great time.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I am having a 북은 안 된다 그랬죠. 가지면 가지고 말면 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Okay.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은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Good time. 나의 파티에서 am I? party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Have a great time at my party.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그렇죠. 지난 주에 last week 그렇죠. 작년에 last year 어젯밤에 last night 그렇죠. 어제 yesterday 그쵸? 다 알죠? 저 last day 아니죠. yesterday가 있죠. 오케이.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어젯밤에 last night. 작년에 last year. 지난달에 last month. 됐습니까? 다 알겠죠? 다음 주말에 next weekend. next 쓰면 되죠, 반대말은. 그쵸? next weekend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뭐. 그쵸? last weekend는 무슨 시제랑 써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과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V에서 on TV. 또는 TV에 출연하는도 됩니다. on TV. 그렇습니까? TV. 자, on a TV, on the TV 아닙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pour down. 퍼붓다죠? pour down. pour부터 볼까요? pour의 뜻은 뭐 하다? 붓다죠, 붓다. 그쵸? 그니까 pour down이니까 막 퍼붓는 거죠. down. 출발하다. set off죠, set off. 과거형도 set off. 세 번째 것도 set up. 왜? set, set, set이니까. set, set, set. 그러면, 그가 현재 출발한다면, he sets off가 되는 거죠. he sets off. 근데 그가 과거에 출발했다면 뭐가 될까요? he set off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s 달면 안 된다. 왜? 얘는 몇 번째 set이기 때문에? 두 번째 set. 다시 말해, 무슨 형? 과거형. 됐습니까? 자, 우리 이런 단어도 알죠? 이거 read, read의 3단변신 read, read, read. 그러면 그가 어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그는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 할 때는 습관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지. 그쵸? 그러면 그런 책을 읽습니다는 he reads a book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근데 그가 어젯밤에 책을 읽었습니다 해볼까요? 그가 읽었습니다. he 몇 번째 해석 데리고 와야 돼? 두 번째 해석이죠? 그쵸? 그러면 he read a boo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cut도 마찬가지예요, cut. 현재 시제로 그녀가 자릅니다는 뭐야? she cuts죠. 근데 과거 시제로 그녀가 잘랐었다고 싶으면 she cut. 이때는 s 안 쓰죠. 두 번째 해석이니까. 됐습니까? set up. 참, 그리고 set up가 출발하다니까. 반대말이 뭐지? 셋업 출발하다 반대말은 도착하다잖아. 그렇죠? 어라이브죠. 그럼 셋업부에 같은 말도 안 해? 그렇죠? 어라이브 할때 디팔트도 맞죠? 반대말이라면서. 나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나좀 기다려줘. Wait for me. 아, wait me가 아니란 말이야. Wait for me.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은 숙제겠죠. 그다음에 어, 더 어휘 파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은 다 했기 때문에 거의 했는 건안 할게요. 얘는 알고 있죠. turn up, turn on, turn off.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뭇을 입다, put on. 자,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겁니다. 뭐뭇을 벗다, take off. 그러니까 put off가 아닙니다. 벗다는 put on, take off가 서로 반대말 관계예요. put on, take off. put off가 아니야. 비교라고 해서 하나 가르쳐 줄게 있는데요. 풋오프도 있긴 있어. 그럼 풋오프 이상한 게 없네. 풋오프는 풋오프 어 파이어 이렇게 써. 풋오프 어 파이어. 풋오프는 뭐가 될것 같아? 끄다죠. 그러니까 불을 끄다야 이거. 풋오프 어 파이어.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미루다라는 뜻도 있어. 미루다, 끄다. 그러니까 풋온 테이크 오프가 반대말입니다. 풋온 테이크 업. 그 다음에 푸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푸돈은 입다란 뜻도 있지만 푸돈어 쇼 하면 무엇을 공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쇼를 공연하다, 푸돈어 쇼. 쇼를 입다는 아니겠죠. 푸돈어 쇼. 그래서 정리하면 푸돈은 입다도 되고 공연하다도 된다. 그다음 테이크오프도 벗다도 되고 비행기가 뭐하다, 비행기 같은 곳이 뭐하다, 이륙하다도 돼요. take off. 떨어지는 거죠. 땅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take off. 정리하면, 푸도는 입다, 공연하다. take off는 벗다, 이륙하다. 그니까, 그 다음에 get on, get off는 아까 선생님이 했죠? 그렇죠. 버스 타다, get on a bus. 버스에서 내리다, get off a bus. 얘는 오늘 off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는 오늘 off로 바꿔준다고 반대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발하다, set off. 출발하려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그 장소로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off를 쓰는 거고 set off. 같은 말 뭐였더라? 같은 말 depart. 반대말 뭐였더라? arrive. 그 다음에 나좀 기다려줘. wait for me. 구미에 살다, live in 구미. live 뒤에 where가 와야 돼요? what이 와야 돼요? 리브 뒤에 where가 와야 돼요? what이 와야 돼요? where가 왔죠. in 구미. 구미 살아요. 구미에 살아요. 무엇 살아요? 어디 살아요? 그쵸? 그 말은 아까 얘기했던 리브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리브 뒤에 what이 바로 온다, 못 온다?
모른다. 그 말은 얘가 뭐다? 자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웨이트 볼까? 웨이트는 자동사일까? 차동사일까? 웨이트 뒤에 바로 와요, 달고 와요. 그렇죠. 그 말은 웨이트 뭐다? 자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Look after. 나네요. Look after. Look after. 뭐 하다? 돌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돌봐야만 한다. I should look after. 너는 돌봐야만 한다. You should look after 너의 여자 형제, your sister. 그렇죠. 그러니까 수민이가 엄마한테 I want to go to see a movie this weekend. Yes, 그렇지. I want to see a movie this weekend. 했더니 엄마가 뭐래요? 어? You should look after your sister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쵸? 그럼 수민이 기분은 어때? Very angry 하겠죠. 그쵸? 그니까 돌보다 look after. 자, look after는 뭘 알아야 되냐? 같은 말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돌보다란 뜻을 가진 다른 녀석들. 돌봄이 뭐예요? 돌봄. care죠. 그래서 돌보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같은 말또 care for.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라고 합니다. take care of my sister, look after my sister, care for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집중탐구 a lot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대요. 저 칼질해 봅시다. 우리 말을 칼질해 봅시다. 누구는 무엇을 사전을 어떻게 뭐 한다? 사용한다. 그렇죠? 이 많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학생 몇 명인 것 같아요? 한 명이죠. 그럼 사용한다를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런 거죠. 무조건. 그래서 그 학생은 사용합니다. The student uses. 그렇죠. use가 아니고 uses인 거 알죠? use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he dictionary. 그렇죠? The student uses the dictionary. 어떻게? A lot. 많이, 그니까 the student uses the dictionary a lo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what? 그렇지, what does the student use a lot?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많이 사용합니까? What does the student use a lot? He or she uses the dictionary a lot. 어? 그럼 a lo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How does the student use the dictionary? 어떻게 사용하니? 많이 사용합니다. 어찌 사용한다? 어찌? 많이. A lot of는 뭐죠? A lot of나 lots of는 뭐죠? A lot of나 lots of는 뭐죠? 많은이지, 이거. 그쵸? 얘는 무슨 시? 어떤 책? A lot of books. 그쵸? 얘는 어떤 시? A lot of lots of는 어떤 시? A lot은 어떤 시? 그 다음, 뭐뭐와 다르다를 연습해보죠. 누구는, 그의 생각은, 누구의 것과는, 나의 것과는 어떻다? 다르다. 그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is different. 나의 것과는 from mine. mine은 뭐 대신 왔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his idea is different from mine. 됐습니까? 지금 대답해 볼까?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my idea 대신 왔죠. his idea is different from my idea. idea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mine으로 바꿔놨네요. 일단 뭐뭇에 대해서 걱정하다네요. 칼질, 우리말 칼질부터. 누구는 부모님들은 누구에 대하여, 그렇죠? 그들의 아이들에 대하여 뭐 하신다? 걱정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worried가 사용된 건데 worried 뜻이 뭐예요? worried 걱정한다예요. 걱정하는이에요. 그렇죠. worry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녀석이면 하다시니까 하다시의 과거형이니까 이게 필요 없죠. 근데 세 번째 녀석이니까 뭐 바뀐 무슨 시라서 그렇죠. 어떤 시라서 어떻다 만들라고 비동사 오는 거죠. 그래서 parents are worried. 여기에 are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이. The parents ar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되겠죠. 근데 아까 설명할 때 be worried죠, 이거. be worried는 뭐랑 똑같다 그랬더라? be worried는. 걱정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랑 똑같다? worry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된다? parents worry about their children. 해도 되겠죠. worry about이나 be worried about이나 같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부터 합시다. 누구랑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뭐 속으로 퐁당했다? 사랑 속으로 퐁당했다.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빠진다야, 빠졌다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시제? 그렇죠. 자, 원래 사랑에 빠진다는 수고가 뭐였는데? fall in love with. 그 중에 하다시가 뭡니까? in이 하다시는 아니죠. 그렇죠. love도 사랑, 여기서는 하다시가 아니고 이름이죠. 사랑이라는 동사죠. with도 하다시 아니죠. 하다시는 뭐? fall. 그럼 fall에 무슨 형 써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랑 속에 퐁당했습니다. He fell in love. 누구와 함께? with a beautiful girl. fell 써야 되는 이유 설명했죠. 여기 s 써도 안 됩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o ing 뭐뭐 하러 가다네요. 그렇죠? go의 과거 go의 3단변신 한번 점검해 볼게요. go의 3단변신 그렇죠. go went gone이죠. 그래서 과거시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끝에 뭐가 나와요? last Sunday. 그렇죠. last Sunday의 뜻은 무엇이고? 그렇죠. 지난 일요일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며 past, present, future 중에 과거, past, 현재, present, 미래, future 중에 뭐니까? 선생님, present 속물 아니에요? 네, 속물이란 뜻도 있고 현재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past죠. present도 아니고 future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뭐 문법적인 것도 살짝 얘기하면요. 왜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past잖아요. 그러면 하다시는 당연히 무슨 형? 과거형. 그래서 저는 낚시하러 갔었습니다. I went fishing. 누구랑 같이? With my father. 언제? Last Sunday. 그래서 이 문장에 go를 절대 못 쓰는 이유, I go fishing with my father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누구 때문에 여기에 went 대신에 go를 왜못 쓴다? Last Sunday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내 취미라고 하자, 취미. 친구. 만약에 내가 일요일마다 아빠랑 같이 낚시하러 가는 취미가 있어. 그래서 그건 내가 일요일마다 아빠랑 같이 낚시하러 가는 취미가 있는 것은 나에 대한 뭐야? 팩트죠. 그렇죠? 그러면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하러 갑니다라는 팩트를 얘기할 때는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는 뭐예요? Every Sunday죠. 그렇죠? 그러면 뭐내 취미를 얘기한다. 나 아버지랑 매주 일요일마다 낚시하러 갑니다라는 취미는 I went fishing이 아니고 I go fishing with my father every Sunda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팝 퀴즈. 제가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25쪽, 마찬가지, 숙제. 자, 근데 125쪽 문제물도 막 영영풀이 막 나오고 이러죠. 그쵸? 영영풀이 문제 막 나와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여기 풀기 전에, 알겠습니까? 반드시 뭐 하란 얘기 할것 같아요, 선생님?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그 다음에 expressions. expressions 하기 전에 오늘 혼자니까 조금 천천히 좀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 심심하네. 자, expressions라고 써있고요. 대화 파트입니다. 먼저 1번.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고 싶대요.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려면 당연히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요? 과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먼저 보면, 너는 무엇을 했었니? 라는 뜻이에요.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이 두 자리에 딴 걸 넣어도 돼요. 그쵸? 뭐 먹었었니? 하고 싶으면? 그쵸? What did you eat? 그쵸? 그쵸? 바꿨어도 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 표현으로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데요. 자,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야, 너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아니? 대답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니? 라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말과 다른 거지. 영어에는 동사의 두 번째 형태 있죠? 3단면 시제의 두 번째 형태. 대답할 때는 과거형을 써서, 여기는, 아, 설명 왔다 갔다 만드니까. 자, 너는 뭐뭐 했니? 라는 뜻으로, did you 뒤에 동사 원형. did you 뒤에 동사 중에서도 무슨 동사겠어요? 비동사는 아니겠죠? 비동사 아니고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그렇죠. 일반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그냥 너는 먹었었니? 뭐 did you eat? 너는 했었니? did you do? 이럴 때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너 점심 먹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설명들이 쭉 있고요.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 끊어 읽으라 그러면 what did you do? 이렇게 되죠.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내가 뭐 했대요? I played the piano. 그러고 나서 너는 뭐 했냐고 묻고 있죠. 넌 뭐 했니?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나는 뭐 했대요? I read a book? 그렇죠. 그러니까 I read a book. 그래서 일단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날 뭐 했니? 라고 묻고 있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I played the piano.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I play가 아니고 뭐다? I played라는 거죠. I played 피아노 연주했어.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you 대신에 이 상황에서 How about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쵸? 딱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쵸? 너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니? 나 피아노 연주했어. 너는? 너는 이란 말은 프로에게로 너는 지난 토요일날 뭐 했니? 이 자리에 넌 지난 토요일날 뭐 했니?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너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난 피아노 연주했어. 너는? 넌 지난 토요일 뭐 했어? 그러죠. 근데 난 뭐 했다? I read a book. I read a book 뒤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I played the piano 뒤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넣을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었니? 그쵸?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그랬더니 난 피아노 연주했었다. I played the piano 언제? Last Saturday. 그렇죠. 여기 생략 때만 뭐?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 날 피아노 연주했어.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I played the piano last Saturday. 그럼 How abou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Well, 이거죠.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너는 지난 주말에 뭐 했는데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How about you는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다. What did you do? 그러니까 이 문장 또 쓸데없이 길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나는 책을 읽었었다. 언제? Which was last Saturday? I read a book last Saturday. 그쵸. 그래서 얘들의 대화는 뭐, 지난 토요일날 뭐 했었는지. Last Saturday. I played the piano last Saturday.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How about you? I read a book last Saturday. 그걸 날 책을 읽었어. 됐습니까? 자, 몇 가지 얘기해 보면요. 자, 일단 이 did하고 do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자,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자, 과거에 한 일 말고요. 상대방의 만약에 뭐가 궁금하다? 상대방의 취미가 궁금하다 칩시다. 상대방의 취미. 취미 중에서도 매주 토요일 하는 취미. 아니면 매주 주말이라고 할까요? 매주 주말에 넌 뭐 하니? 라고 상대방의 취미를 물어볼 수가 있죠. 매주 주말에 뭐 하는지 묻는 건 상대방의 취미를 묻는 거죠. 그쵸? 그럼 매주 주말에 뭐 하는지 상대방의 취미를 물을 때의 시제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뭐 확인하는 겁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럼 매주 주말마다 넌 뭐 하니? 라고 상대방의 취미를 묻고 싶을 때의 시제는 지금과 같은 과거 시제가 아니고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너는 뭐 하니? 라고 시작하겠죠. 넌 뭐 하니? 넌 뭐 하니? What do you do가 되는 거죠. What do you do? 그쵸? 매주 주말마다 every weekend, every Saturday. 그쵸? 자, 이거는 뭘 물어본 거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하는 상대방의 취미를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고 뭐 그렇죠. 현재 시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did you do가 아니고 뭐가 왔습니까? Do you do가 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you를 바꿔봅시다. 어떤 남자 he의 취미가 궁금해. he의 취미. 그렇죠. 그 남자는 매 every weekend마다 뭐 하니라고 물어볼 때는 뭐겠어요? 그렇죠. What does he do every weeken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바꿔서 어젯밤에 뭐 했니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어젯밤에는 뭐예요? 어젯밤에 last night이죠. 그럼 너 어젯밤에 뭐 했었니는 전부 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last night. 그렇죠? 마찬가지 그는 어젯밤에 뭐 했었니는 똑같이 what did he do last night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did를 보고 did의 명칭은 문법적으로 이 문법적으로 뭐냐면 과거 시제 의문 조동사죠. 과거 시제 did는 과거 시제 의문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id는 뜻이 없어요. 이 did는 뜻이 없고 과거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고 여기에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은 누가? do고 do에 do가 뜻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다라 뜻이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do의 뜻은 무엇을 했었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뭐, 너 그러면 뭐 지난 토요일날 뭐 먹었니 해보자. 그렇죠? 너 지난 토요일날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그렇죠? 아니면 뭐 뭐하고 놀았니 물어볼까요? 그럼 뭐하고 놀았니? What did you play? 그쵸? 어디로 갔었니? 뭐 바꿔볼까요? 그쵸? 지난주 토요일날 어디 갔었니? 무엇을 갔었니가 아니죠. 그쵸? 이해됩니까? 예, 가다 go 준비 됐죠? 어디로? Where? 너는 갔었니? Did you go? Last Saturday.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what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어디 갔었냐면 where did you go가 되는 거죠. Where did you go last Satu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 read a book이 아니고 I read a book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쵸? 자, 이건 시험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보여줘요. 그쵸? 전체적으로 대화를 보여주면 이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전부 다 과거의 일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READ는 READ가 될 수가 없죠.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READ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뭐가 생략됐으니까 LAST SATURDAY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 EA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꺼놔요. 밑줄을 꺼놓고 이 EA와 발음이 같은 것은 다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read가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read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ea가 될수 있는 발음은 두 가지가 있죠. 뭐나 뭐, e나 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럼 뭐, eea하고 같은 것은 bear이냐? 아니면 뭐, dream이냐? 이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면 얘는 뭐예요? bear죠. 근데 얘는 뭐예요? dream죠. 그럼 얘랑 같은 거는? bear. 알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것들.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Last weekend 했네요. 이건 쉽죠. 지난 주말에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다음에 이번에는 yes,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거는 yes, no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민이한테 물어볼게.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주말에 뭐 했어요, 수민이는? 주말에 뭐 했니? 지난 주말에. 잤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잤었다 이러면 되겠네. 잤었다. 하루 종일 잤었다 해볼까요? 그러면 자다가 뭐예요? 자다. sleep. 그럼 sleep에 무슨 영어를 써서 대답해야 돼요? 이제 그럼 sleep의 3단변신을 알아야 되겠죠. sleep의 3단변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잤었다. I slept. 하루 종일. all day. 아? 그 다음에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하고 있네요. Did you do? 너는 했었니? 그렇죠. 너는 했었니? 무엇을? Any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뭔가 했었니? Did you do anything special? 언제? Last weekend. 그럼 했으면 Yes, I did.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 했으면 No, I didn't. 하면 되겠죠.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Yes, I did. No, I didn't. 그 다음에 너의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너의 지난 주말은 어땠었니? 그렇죠?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자, 이거 말고 현재 너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 있죠? 현재 너는 어떤 상태인지 뭐였어요? How are you죠? 그렇죠? Are는 현재 시제죠. 그렇죠. 하지만 was는 과거 시제죠. was는 뭐나 뭐의 과거죠. is나 am의 과거예요. your weekend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how was it이라고 묻는 거죠. 그거 어땠니? how was it? how was your weekend? 그러면 아주 fine 했었다. 좋았다. 이렇게 해볼까요? 좋았었어. it is야? it was야? it was fine. 그렇죠. it was fine. 좋았어. it was good. it was great. 형편없었어. it was terrible. 그렇죠. 뭐로 사용해서 대답해야겠다? was로 대답해야겠죠. 과거시. 그렇죠.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괜찮았어? it was fine. 어? my weekend was fine. 그 다음, did you have fun이냐? did you have fun? 넌 즐거운 시간 보냈었니죠? 넌 즐거운 시간 보냈었니? did you have fun? 언제? last weekend, last Saturday, last night.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그러면, 보냈었다. 보냈었다. yes, I did. 못 보냈다. no, I didn't. 참 되겠죠.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Have fun은 통째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fun. Did you have fun? Yes, I did. No, I didn't. 그다음 여기 spend가 보이는데요. spend의 뜻이 뭐죠? spend. spend 뭐 하다? 보내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니네요. 어떻게 보냈니? 잘 보냈니? 못 보냈니? 어찌 보냈니?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뭐? How. 너 어떻게 보냈었니죠? How did you spend? 어떻게 보냈었니? How did you spend? 무엇을? Last weekend.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어? How did you spend? 그러면 spend 3단변신 기억나나요? 그죠? spend 3단변신 뭡니까? spend, spent, spent죠. 그러면 나는 보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나는 보냈었다. I spent. 무엇을,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난 그걸 보냈다. I spent it 잘. Wel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I spent it well. 난잘 보냈어. I spent it well.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I spent it well. 잘 보냈어. It was good.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얘기는 How was your weekend나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나 전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게 뭐랬니? 아까 되게 지저분해졌던 선생님 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주제주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팝 퀴즈 나오고요. 네, 소감 묻고 답하기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는 거고 두 번째 대화는 소감 묻고 답하기. 그러니까 어땠니야? 어땠니? 그쵸? 뭐 영화 뭐 수빈이가 뭐 주말에 영화 보고 왔대. 그쵸? 영화 어땠어? 이런 질문을 책을 뭐 수빈이가 뭐 책을 사가지고 이거 봤는데 나는 그 책이 궁금해. 그책 어땠니? 이런 거 묻는 거거든. 뭐라 한다? 소감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평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감이나 평가 묻고다. 그래서 어땠었니? 라는 뜻으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거 어땠니? 이거 좀더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하면 되겠죠? it 자리에다가 궁금한 거 단수 복수 조건은 was가 왔으니까 반드시 여기 와야 될건뭐 해야 되나? 단수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영화 어땠었니? 이렇게 물어. 그렇죠? 그 영화 어땠었니? The movie. 그렇죠? How was the movie? 그책 어땠었니? How was the book?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내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만나봤었어요. 수민이가 남자친구를 뭐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데 데리고 갔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 가고 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 남자친구 어땠었니? My boyfriend 어땠었니? My boyfriend. How was my boyfriend? How was he? 그렇죠? How was she? How was it? How was the book? How was the movie? 그러면 어땠었니?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굿이었다 하고 싶으면 그거 굿이었어. It was good. 그렇죠? 굿의 반대말은 bad. It was bad. It was great. It was terri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되는 평가 묻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How did you like란 표현이 있죠. How did you like? How did you like를 그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는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더 무비, 더 무비 이런 거 적어놓은 게. 그럼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그 영화가라고 묻는 것은 평가를 묻는 게될 수가 있죠. How did you like를 그대로 해서 얼마나 좋아했었니? 어떻게나 좋아했었니? 이건데 평가 묻는 게될수 있고 물어봤을 때면 어땠었니가 되는 거예요. How did you like? Like 자리에 그 평가를 받고 싶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my boyfriend 넣어서 내 boyfriend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How did you like my boyfriend? 그 영화 어땠었니? How did you like the movie? 그책 어땠었니? 그렇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학습에서 또 뭡니까? 패턴 영어죠. 그렇죠? 패턴 영어입니다. How did you like?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book? How did you like the story? 그렇죠? How did you like my homework? 이런 거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마음에 들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liked him. 그래서 I liked it. 무척 마음에 들었으면 I loved it. I loved him. 보이프렌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 남자친구가 어땠었니 물었는데 I loved him 하면 안 되겠다. 싸우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I liked him 정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I didn't like the movie. I didn't like him. I didn't like i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enjoy가 뭐 하다죠? 즐기다. 뭐하고 비슷한 뜻입니까? like하고 비슷한 뜻이죠. So, did you enjoy it?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him or not? Did you enjoy the group? 할 때 했죠. 그 다음에 yes, no question입니다. 네. 그렇죠? 자, did you enjoy it? 다시 돌아와. Did you enjoy it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으면 그대로 연락하면 넌 그것을 즐겼니? 그래, 즐겼어. Yes, I did. 답변이죠. Yes, I did. 마음에 안 들었으면 No, I didn't. 답변이죠. No, I didn't enjoy it. Yes, I enjoyed it. No, I didn't enjoy it. Yes, I enjoyed it. 나 그거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거 재밌었니? Was it fun? 그래, 재밌었어. Yes, it was. 그쵸? No, it wasn't. 그쵸? 자, fun이랑 같은 말. 재미있는이잖아, 그치? 그쵸? 재미있네. 이로 시작하는 Was it exciting?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I로 시작하는 말도 있네. Was it interesting?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좀 봤고요. 대화 뭐 did you watch? 어 앞에 대화랑 섞었어요. 과거에 한 일 묻고 있네요, 여기는. 그렇죠. Did you watch any TV programs last weekend? 라고 묻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그램이라도 너는 봤었니? 하고 있죠. 그렇죠. 너는 봤었니? Did you watch 어떤 TV 프로그램을? Any TV programs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그램 봤었는지. 봤대요, 안 봤대요? 그쵸? Yes 뒤에 생각나면, Yes, I did. Yes, I did. Did는 뭐든 싫었다. Yes, I watched. 그쵸? 그래, 난 봤어. 그래서 내가 본, 그래서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있죠. 난 봤었다. I watched. 과거에 한 일 묻고 있죠. 그래서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 얘가 뭐니까? 조동사니까. 대답할 때는 did가 다시 올로 쏙 들어가니까 did가 watch가 did를 잡아먹으면 did는 do의 과거형이니까 watch가 뭐로 바뀐다? watch do로 바뀐 거고 나는 저 세종대왕 봤다고 했죠. I watched King 세종. 자 여기까지는 이거죠 이거. 그렇죠 여기까지. Did you watch any TV programs last week? Yes, I watched King 세종. 아?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King Sejong? 말죠. How did you like it? 그럼 How did you like i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How was it? Did you enjoy it? Was it fun? 그쵸?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뭐 평가 묻기 나오면 선생님 자꾸 묻겠죠. 그쵸? 자, how did you like i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How was it? Did you enjoy it? Was it fun? 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그쵸? 나는 마음에 들었대죠? 난 그게 마음에 들었다. 무슨 시제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제로 물었습니까? 과거 시제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그쵸. I like가 아니고, I liked it이죠. I liked it. 나는 마음에 들었어. A lot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많이 마음에 들었다. 엄청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I liked it a lot. I liked it very much. 말이죠. I liked it very much.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이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뭐라 그럴 수도 있다. I didn't like it. 마음에 안 들었어.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 하나 가르쳐 주더니 과거 시제로 과거에 뭔가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How was it? How is it이 아니죠. How was it? Do you like it이 아니고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Do you enjoy it이 아니고 Did you enjoy it? Is it fun이 아니고 Was it fun? 그래서 팝 퀴즈와 그 다음에 127쪽
어디서부터 계속 이어서 갈 거냐? 128쪽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선생님 뭐 할 거냐? 얘는 아직 안 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